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도 4절 말씀에 이어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고 또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 신랑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제 노래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다. 외적인 보이는 외적인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또 곱고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또 그의 행동과 어떤 그 의지 마음이 참 단단하고 당당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이제 좀 전체적인 그런 묘사를 했다면 이제 5절 이하에는 마치 신부가 신랑의 그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신랑도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이 5절인데요. 이 신부의 아내의 사랑하는 나의 님의 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 자, 내 사랑하는 여인의 이 눈은 나를 놀라게 한다. 나를 놀라게 한다. 그래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여인이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이게 눈초리가 이게 곱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뭐 이렇게 째려보듯이 노려보듯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솔로몬 왕이 거기 이제 그 표현에는 여러 첩들이나 후궁들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못마땅하고 좋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째려보는 어떤 그런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아라. 응? 그렇게 해서 시선을 좀 돌리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반의법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응? 반대로 내 사랑하는 님의 이 나를 바라보는 이 눈길, 이 눈빛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히려 돌이켜 보지 말라는 뜻은 그런 마음,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취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뒤에 한 문장 한 문장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그 신부에 대한 찬양이고 고백이고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가 자기를 좋지 않은 마음으로 째려보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해석을 이 신부가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 눈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눈빛이 그렇게 따가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눈빛이 그립고 또 좋아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은 이 신부의 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비둘기의 눈 같다고 칭찬을 했잖아요.
자기만 바라봐주고 자기만을 위해주는 그 눈빛에 대해서 표현했단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머리털. 자, 그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자, 요 표현이 4장 1절에도 있어요. 4장 1절에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응? 여기 이제 어여쁘다는 말이 이 앞에 흐라는 말인데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금방 했죠.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같은 표현이지만,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같은 표현이지만 같은 표현의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의미 또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완전히 다른 뜻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더 깊은 뜻으로 또 더 성숙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4장에서의 신부와 이제 5장을 거친 6장, 7장, 8장의 신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 5장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의 사랑하는 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신랑에 대한 노래요, 찬양이라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이 신랑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서 노래했던 이 신부를 위한 노래와 내용은 가사는 똑같다 할지라도 지금 이 6장에서 부르는 노래는 더 깊어졌어요. 더 단단해졌어요. 더 친밀해지고 더 일체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그냥 어떤 그 음악적인 표현으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가사가 잘 녹아져 있으면 더 감동을 주겠죠.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머리털이 마치 뭐와 같으냐?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이 신부의 머리털이 머리털이 이렇게 곱게 뻗어 있는 머리털이 마치 산 기슭에 누워 있는 이 염소떼와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염소의 그 검정색을 띠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이제 이 아가서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디르사라고 하는 이제 장소도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도 나왔는데 이 지명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지명을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르앗은 한 해발 600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제 고산 고원 지대인데 거기에 푸른 초장들이 있어서 이런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길르앗이. 자, 그리고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자, 이제 여러분 그 팔레스틴 가나안 있죠. 그 가나안 우측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리고 그 우측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르앗 북쪽에는 바산이라는 나라고 거기에는 이제 좌우에 이 동쪽에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족속들이 있던 때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바로 이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과 이 길르앗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서에 보면 이 바산 또 암몬 모압 이 길르앗 땅을 이제 점령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므낫세와 루벤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모세에게 얘기를 했냐면 가나안 땅에 이 열두 지파의 다 지역이 이제 지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면 다 분배를 할 거니까. 그런데 분배받기 전에 이 세 지파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우리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거기에서 목축을 하면 가서 전쟁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 지역을 찾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 지파에 비하면 욕심을 부린 거죠. 공평하지 않죠. 모두가 다 땅을 응, 논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모두가 다 응, 좋아할 정도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 길르앗은 일반 평지가 아니라 해발 600m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그만큼 좋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염소들은 평지에 있지 않고 주로 산기슭에 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염소들은 우리가 잘 알듯 마치 좀 천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뛰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게 염소지 가만히 한 곳에 양들처럼 고요하게 조용히 있질 않아요. 그 습성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 양들은 주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염소들을 표현한 이 염소 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 염소라고 하는 이 동물이 그게 온순하고 충성된 그런 습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산기슭에 그 길르앗 산기슭 600m 되는 그 산기슭에 이 염소 떼들이 그 한 번에 누워 있는 그 모습 아주 진 풍경이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염소 떼들이 다 이렇게 조용히 누워 있게 반듯하게 마치 여자가 빗질을 한 머리칼처럼 그렇게 아주 잘 돼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염소는 막 날뛴단 말이에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자, 그런데 이 염소들이 눕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누워야 돼요. 응? 무릎을 꿇고 누워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술람미 이 여자는 솔로몬 왕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지금 많은 마음의 변화와 지금 이렇게 성장과 이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지금 머리털을 얘기하고 있지만 머리털이 아니라 지금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중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칠게 거칠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제 신랑을 중심으로 거기에 순종과 복종 순복의 마음을 갖고 내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이 신랑이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보면서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 뛰노는 그런 염소들이 아니라 이 염소들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해서 무릎을 꿇고 고요하게 다 일률적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이 마치 머리털과 같다. 그 머리털은 머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머리로부터 이제 나는 건데 이 머리의 모든 생각과 어떤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이런 신체 이목구비
어떤 내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산기슭에 누워있는 이것이 오늘 초점이에요. 누워있는 염소떼, 누워있는. 자, 이렇게 누워있다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상징하는 거죠. 왜 이리 뛰고 저리 뛰겠어요? 불안하니까. 조금만 어떤 그런 환경이 바뀌어도 뭔가 좀 이렇게 오면 공격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적으로 다 누워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안하다. 뭐 경계하고 뭐 두려워하고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평안한 상태. 반듯하게 모두가 다 조용히 잠잠히 누워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신부의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의 마음. 어제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평안이다 얘기했잖아요. 샬롬.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목구비만 봐도 지금 편안한지 안한지가 딱 나와요. 막 그냥 좀 뭔가 질서가 안 잡힌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뭔가 내면에 불안하고 정리가 안 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모습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눈빛과 얼굴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볼 때 좀 상기되어 있고 뭔가 격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얼굴과 평안한 얼굴은 달라요.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 이 약속을 굳게 지키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도 머리털도 여러분의 모든 이목구비나 모든 신체의 기관들도 다 편안해지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염려, 걱정으로 내 어떤 장기가 자꾸 불편해서 병을 얻고 마음의 병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끌어안음으로 주님의 그 심장소리와 내 심장소리가 같이 들려지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내가 주님을 보는 눈빛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봐도 아마 치유가 되고 눌려있는 모든 감정들 억압된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그렇게 강렬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치유적이고 그렇게 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마치 산이 돼서 여기는 지금 길르앗 산이지만 주님 자신이 산이 돼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에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쉬기도 하시고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이 일상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응답하고 또 반응하고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선택하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선택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우리 신부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혼자 외롭게 병들어 고통받고 쓸쓸히 하나님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대통령들이 되겠다는 그 사람들의 삶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이 다스려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쁘고 좋은 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